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코너스톤이 앤티클래식 드라이브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맞습니다. 리뷰하면서 간만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코너스톤을 마무리 짓고 뒤에 준비된 페달들도 이번 주는 정말 압도적인 친구들만 모아놨으니까 저희도 굉장히 즐겁고요. 시청자분들도 네. 즐거워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코너스톤의 앤티클래식 드라이브는 고전적인 튜브 스크리머 스타일의 사운드 페달입니다. 4개의 컨트롤 포트와 2개의 스위치가 있어 다양한 톤 옵션이 가능합니다. 현대적인 블루스 사운드에 영감을 받아 제작된 이 페달은 설정 방법에 관계없이 매우 인상적인 사운드를 연출한다라고 하네요. 튜브 스크리머는 셀 수 없이 많은 레코딩과 스테이지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훌륭한 사운드에도 불구하고 사운드를 충분히 제어하지 못하고 음질은 앰프의 설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코너스톤은 존 메이어 트리오의 사운드에서 영감을 얻은 튜브 스크리머 사운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앤티클래식 드라이브를 완성시켰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네. 프레젠스, 고음의 주파수를 컨트롤합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미드 스위치, 스위치를 아래로 내리면 1kHz에서 중음이 커팅됩니다. 컴프 스위치, 전체 페달의 압축량을 관리하며 취향에 맞게 컴프량을 선택합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토글 스위치는 모두 상단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다 12시입니다. 네. 약간 볼륨 네. 해야겠네요. 네. 네, 사운드 들어봤고요. 이 튜브 스크리머 특유의 그 크리미하고 두툼한 미들 사운드의 이 뉘앙스는 가지고 가고 있지만 뭔가 보다 좀 더 시원하고 거침없는 사운드가 좀 더 빡빡한 느낌이 있어요. 코너스톤의 이펙터답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이 상태에서 게인을 한번 많이 높여볼게요. 네, 뭐 시작부터 풀게인으로 가보시죠. 잠깐만 레벨 조금만 올릴게요. 네. 레벨 맞죠 이거? 사운드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 코너스톤이라는 브랜드가 부부회사예요. 부부회사. 아 그래요? 네. 이 엔지니어이자 대표인 남편과 이 와이프가 같이 뭐 소규모죠. 소규모의 회사인데 참 영리하다. 정말 영리하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글라디오 더블을 사서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어요.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지만 이 글라디오 싱글과 이 더블 앤틱 클래식을 조합해서 또 다른 사운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은총 씨가 얘기한 대로 글라디오 싱글과 더블을 동시에 사서 보드를 꾸릴 수도 있고 글라디오 더블과 앤틱을 사서 보드를 또 꾸릴 수 있게 사운드가 굉장히 서로도 잘 어울리겠지만 개성이 굉장히 강해서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상태에서 컴프 스위치를 이거다. 그렇죠.
채널이네, 이 채널. 멋있죠? 네. 요 상태에서 이 미드 스위치를 한번 아래로 해서 중음을 커팅 시켜볼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좀 그에 좀 가깝지 않을까요? 네. 와. 이게 또 다른 느낌이네. 다양한 매력을 갖추고 있다. 아, 저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이 처음에는 네. 이 톡을 올리기 전에는 아, 뭐 얘는 뭐 그냥 좀 고만고만한 애네. 얘는 고만고만하게 만들었네. 그래서 별 생각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소리에서 끝나겠거니 했는데 웬걸 바꿔버리니까 와, 저는 약간 이런 느낌까지 받았어요. 뭐냐면은 튜브 스크리머를 굉장히 좋은 앰프에다가 연결을 해서 크랭크업 된 상태의 튜브 스크리머를 밟은 크랭크업 된 앰프 상태의 튜브 스크리머로 약간의 부스팅을 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크리미한 질감은 가져가고 있지만 그 특유의 음압감 그리고 이 오리지널 튜브 스크리머를 아득하게 넘어서는 이 압도적인 사운드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상품 설명을 읽었을 때 설정 방법에 관계없이 매우 인상적인 사운드를 연출한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잘 정리된 설명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도 멋있고요. 사운드. 저는 이 세대에 처음에는 외관만 보고 글라디오 더블을 나는 사야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세 개를 들어보니까 고민에 빠집니다. 오, 정말 매력이 다 다르고 다 아, 굉장히 매력적인 페달이다. 엄청나네요. 맞습니다. 이 코너스톤 무서운 브랜드였네요. 네. 은총 씨 먼저 NT 클래식 드라이브에 대해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반에 있는 조용한 친구가 알고 보니 엄청난 셀럽이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뭐 지금 한 줄평 길었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들어봤을 때는 별 기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톤, 처음에 딱 톤 들었을 때 그냥 우리 알고 있는 그 너무나도 무난한 톤이 나와서 뭐 역시 이 정도도 잘 뽑아내는구나. 근데 하지만 뭐 딱히 특별함은 없는 톤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내리는 순간 무슨 소리야? 잠깐만 손님 잠시만요. 잠깐만요. 어디까지 보고 오셨는데요? 네, 어디까지? 딱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 역시나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악기 시장이라는 건 참, 그 이펙터라는 거는 정말 만지면 만질수록 정말 매력적인 것 같고, 제가 리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현피디님한테 얘는 색깔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되게 요즘 이 힙한 느낌도 있고 너무 좋다 했는데 처음에 딱 듣자마자 아, 이 디자인만 이랬구나 약간 이러다가 이제 중간에 갑자기 저희 명치를 한 대 꽂아 넣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색조의 매력을 갖춘 드라이브. 약간 어떤 느낌이 좀 들었냐면 어렸을 때 드래곤볼 봤을 때 초사이언 1으로 딱 변신하고 초사이언 2로 변신하고 3로 변신하고 계속해서 변신을 거듭하는 이 쌓여있네 강력한 모습이 느껴지는 페달이었습니다. 노멀 50부터 초사이언 3 손오공까지 한 번에 제가 봤는데 이 튜브 스크리머 사운드를 좋아하시지만 한계를 분명히 느끼시는 그죠. 연주자분들 굉장히 뭐 젠페달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되게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의 이 튜브 스크리머를 재해석한 페달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저는 요거에 이 엔티 클래식 드라이브에 한 표 던져 보도록 이 해석 마음에 듭니다. 맞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10점 9.5점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 매력이 다 달랐고요. 연주자들의 고민은 계속해서 깊어만 갈 것 같습니다.
평소에 자신의 드라이브 사운드 혹은 자신의 메인 기타 사운드, 프리앰프 사운드를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매장 방문하셔서 요 세대의 이펙터들 비교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것을 구입해 가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